그러는데 진짜 엄마도 전번에 영윤 언니 결혼식 갔을 때 시끄럽고 돈만 쓰는 일이라고 그랬다 아이가. 꼬마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인사하면 됐지. 아, 왜꼭 결혼식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지. 만만하게. 니 순하다 싹싹하다 그게 칭찬인 줄 아나? 그게 다 시부모 말잘 듣고 찍소리 하지 마라 그 뜻이다 아나? 결혼식 안 하는 것도 혼전에 같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면 뭔데? 뭘 그리 또 꼬아서 생각을 하노? 사실이니까 그렇지 사실이니까. 그래 니내말 나온 게안 물어보자. 니 결혼은 와 할라 하는데. 와, 할라 하기는 결혼을. 아니, 뭐, 나서로 내 결혼하는 게뭐 이상한 일이가 그게? 일은 글은 안 쓴다, 이제. 접었다. 극하면 취집한 거이네. 시집이 아니고. 와, 뭐, 좀 그러면 안 되나? 내가 니 취집이나 하라고 설대 보낸 줄 아나? 니 일하려고 너 아버지한테 그래 구백받으면서 글 쓴 기가? 고작 일이 될라고. 그러면 뭐? 내가 뭐라도 될줄 알았나? 딸내미 뭐 유명 작가라도 되면 덕이라도 좀 볼라고 기대했었나? 내니덕좀 볼라 했다 왜? 본전 생각나서 아까워 죽겠다. 내가 내준 네 입학금, 네 아버지 몰래 보내준 서울 생활비에 네 리딩 갈때 입고 갔던 그 백화점 원피스 다 내놓고 가라. 시집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남들 받는 백 하나 못 받으면서 디디하그로. 뭘 가진 게 있어야 봤지, 가진 게. 뭐가 있는데 우리 집 딸내미 방 하나도 못 구해주면서 뭐를 받을라 너 양심이 좀 있어라. 뭐 글? 그런 것도 집에 돈이 있어야 쓰는 기다. 돈 없으면 고마 잠이나 자야지. 꿈을 어찌 꾸노?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자 집쪽 생각하셔서 남자 몰라도 원래 신부는 드레스도 입고 싶고 그런 거거든. 원래 남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게 인생 모토 아니셨습니까? 라고 전해주세요. 저기 그러니까 세희는 굳이 남들 의식해서 비싼 결혼식 할 필요 있나 뭐 그런. 며느리가 남이냐? 나하고 전에. 그러니까 아버지는 새 식구가 들어오는 기쁜 날인데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하고 뭐 그런. 그냥 뿌린 축의금이 아깝다고 말하세요. 그게 아버지한테는 훨씬 진정성 있어 보이니까. 세희야. 남들한테 내 아들 멀쩡하다, 명문대 며느리 얻었다, 자랑하고 싶으신가 본데. 그런 체면치레 하시라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. 결혼하면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혼 협박 안 하고 제 일에도 신경 끄신다고 한 약속 지키세요. 결혼식도 안 올리는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? 인정 못한다. 잠깐 있겠다. 어서 가서 빨리 가 그냥.